첫째, 국민을 통합한 것이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권 과연 국민을 통합시켰습니까? 사분오열 갈라치기로 내 편만을 챙기는 문재인 정권, 이런 정권 또다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깜도 안 되는 이재명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과연 국민을 통합시키고 나라를 다른 길로 이끌 수 있는 대통령 후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외교와 국방에 대해서 온몸을 바쳐 희생해 됨에도 불구하고 60년간의 맹망인 미국을 배척하고 6.25 남침 때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의 평화를 탈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고 노력한 중국과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외교와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 후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알았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미래를 보장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리 국민의 경제는 파탄나고 국가의 부채는 천조 원이 넘었습니다. 과연 이 부담을 문재인이가 책임을 질까요? 아닙니다. 오롯이 국민들이 이 어렵고 힘든 경제를 희생하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과 그 하수인들은 따뜻하고 걱정 없는 경제를 사기쳐서 그런 자리에 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많은 금융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그 금융 게이트에 전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들이 다 한 자리씩 차지해서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빨아먹고 있는 그러한 흡혈기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국민 경제를 책임지고 우리나라를 50년, 100년, 1000년까지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어제 저는 경기도에서 성실납세자라고 하는 증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세금 납부 고지서가 오면 바로바로 자동이체로 세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대통령 후보자의 초밥값으로, 음식값으로 전용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이 한심한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그 하수인 이재명을 비롯한 그 하수인들이 또다시 나라를 맨 밑바닥까지 다 망가뜨리려고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미명하에 후보를 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과 그 하수인을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나라를 파탄시킨 문재인 정권과 그 하수인을 완전하게 몰아낼 수 있는 후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이것만 봐도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느냐 이것만 알 수 있는데 그 당에서 민주당에서 또다시 존도둑을 해먹고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절단내겠다고 하는 후보를 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 우리가 지지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하면 이재명과 문재인 그 일당들은 지금쯤 감옥에 가서 반성을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평생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시원한 한 잔 안 먹은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국민을 갈라치게 한 이 정권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 포천 시민부터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포천 시민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문재인 정권 그리고 그 하수인 이재명이 나라를 절단낸다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삼척 동작까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나만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정권이고 나라를 망친 정권이라고 해서 투표를 한다면 그 문재인 정권은 다시 이재명 정권으로 기사회생해서 국민을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말 것입니다.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그의 앞잡이로 이번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재명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당장을 잡지 않고 설득해서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천 시민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바로 세우고 우리 국민의 한민족의 미래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후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저는 믿겠습니다. 우리 포천 시민들의 애국, 애족을 믿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권은 두 번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되고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계신 시민뿐만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반드시 설명해 주셔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네, 감사합니다.